안녕하세요. 매일 미국주의 쌈남자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2일입니다.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반등하네요. 그래도 마이너스 1% 정도 되고 다우는 마이너스 0.4%. 오늘 시장은 아까 전에 보니까 암호화폐가 막 변동성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달러로 막 4만 8천? 거기까지 막 떨어지던데 지금은 52,500. 야, 4,000달러가 왔다 갔다 하네 순식간에. 원비트라 그러나? 원비트에 한 500만원이 한 불과 20분 사이에 왔다 갔다 했네요.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저랑은 아주 관련 없는 일이고, 지금 나스닥은 마이너스 0.9. 좀 재미가 없어요. 확확 떨어져야 재밌지, 팍팍 오르던지. 지금은 약간 조정, 아주 건강한 조정이 될지, 폭락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이 건강한 조정을 거친 다음 다시 또 반등. 항상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권은 오늘 조금 오르네요. 뭐 이제 금리가 점점 오를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뉴스들이 나와요. 요즘 보니까 여기 해서 금리가 상승한 건 아니잖아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맞다. 채권, 뉴욕 증시에서 금리라는 건 채권이죠, 채권. 아, 국채금리.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오르면, 이거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금리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이거잖아요. 금리 오르면, 국채금리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금리가 오를 수 있을까요? 연준이랑 뭐 미국 전부 다 막 금리를 안 올릴 거라고 막 확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는 안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시장은 계속 금리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알 수 없죠, 어떻게 될지. 나중에 돼서 아, 상황이 어려워서 금리 올렸다 이러면 근데 국채금리가 오르면 이 시장금리도 오르나요? 원래 시장금리가 오르면 국채금리가 그걸 따라가려고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국채금리가 먼저 올라버리면 시장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나? 아, 아주 어려워요. 너무 이거 어려운데? 어려운데 알고 싶은데 공부하기는 싫은. 누가 좀 쉽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래 국채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도 이제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아주 어려워요. 누가 이렇게 쉽게 나온 그런 거 없나? 유튜브. 찾기조차도 귀찮은. 아무튼 뭐 미국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조절해 주시겠죠. 옛날과 같은. 근데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갑자기 확 줄었어요. 과오는 벌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얘 보자 한번. 테슬라가 760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 한때 좀 800 넘고 그랬었는데, 오늘 같은 날 또 디즈니 200 넘은 거 아니야? 아, 티가 29달러나? 이렇게 폭등할 수도 있나, 티가? 영원히 안 오를 것 같은 티가 오늘 오르네요. 엑스모빌도 오르고, MO는 이런 날 또 TMO 이 형제들이 아주 선방하네. JP모건. 아주 맘 편한 종목. 제가 138에 산 애플은 지금 128이 되었습니다.
역시 한 번도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없이 떨어지는군요. 마선은 236. 오라클, 엔비디아, 코카콜라, 코스트코도 좀 떨어지고, 코스트코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요. 피지 얼마냐? 피지도 많이 안 올랐군. 126. 얘가 한 110달러 정도만 오면은 살만한데. XLP 오늘 좀 괜찮겠네, 가격이. XLP? XLU가 더 떨어지는구나. 사실 XLU가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만큼 실적도 나왔던 것 같아요, XLU가. XLU에 있는 종목들이. 니가 그렇잖아요, 니. 맞나? 니. 넥스트라 에너지. 넥스트라 에너지가 그냥 무턱대고 막 오른 게 아니라 매출이 많이 나와서 오른 것 같아요. 얘가 무슨 신재생 에너지 1위, 넥스트라 에너지. 손익계산서 보면은 쭉 그동안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 어? 안 올랐네? 많이 올랐던 걸로 봤는데. 뭐야 이거? NEE. 어? 이상하네? 파이낸셜 보자. 오늘 많이 떨어지네. 10년 동안 매출이 많이 오르지가 않았구나. 그럼 뭐야? 영업이익은 좀 늘었고 두배 정도 늘었고 순이익도 이때까지 완전 많이 늘다가 지금 영 꽝인데? 응? 근데 얘 주가는 10년으로 놓고 보면 13달러에서 지금 7, 5배, 6배가 됐단 말이야? 얘 PER이 31. 얘도 왜 이렇게 오른 걸까? 매출 그렇게 늘지도 않았는데 매출이 많이 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랐어. 얘 4분의 1로 쪼개지지 않았나? 그때 많이 비싸다가. 믿었던 XLU가 왠지 좀 이렇게 폭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XLP가 차라리 역시 마음이 더 편해. 역시 XLP를 샀어야 돼. XLU는 좀 아쉽지만 폭락해도 별로 좀 나중에 좀 주워 담으면 되죠. 많이 고점에서 제가 산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로 놓고 고점이지만 한 40달러까지 떨어지면 그때 또 사면 되죠 뭐. XLU 배당도 잘 주고 얘네가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유틸리티주들이 절대 망하면 이 미국이란 나라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망할 일은 없죠. 오늘 지수가 계속 오르네. 빨리 사야 되겠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SPTE. CHIS 떨어졌네. CHIS 내가 일요일날 뭐 금요일날 뭐 샀지? CHIS 샀나? 물가 연동 채권 막 보다가 CHIS 샀죠? 아이씨, 비싸게 샀네. 괜히. 오늘 또 이렇게 떨어지는데. XLP. 저는 근데 XLP, CHIS, 이런 애들이 좋아요. 꾸준하게, 물건을 파는. 그런 의미에서 XLP나 좀 주워 담을까? 근데, 필수 소비재들을, XLP로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제가 개별 종목들을 모아서 이런 펀드다이에서 이렇게 모아갖고 ETF를 내걸 꾸미는 게 나을까요? 그게 더 재밌긴 할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물론 이 ETF 운용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만.
이거 지금 엑셀 U 때문에 지금 전체 수익률이 완전 꽝이 돼버렸네. ETF 수익률은. 엑셀 U에 굉장히 비중이 많이 높은데, 마이너스. 아, 요즘 같은 때 마이너스 나기 쉽지 않은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예요. 그때 내가 왜 엑셀 U를 이렇게 많이 담았을까? 엑셀 P. 엑셀 P도 마이너스네. 야, 차라리 그때 좀덜 담았던 애들이 DW, CHIS 이런 애들은 많이 오르고. 야, 역시 알 수가 없어요, 주식은. 괜찮아 보이던 애들은 마이너스. 그냥 대충 담은 애들은 10% 이상. SPID도 10%. 야, 정말 주식은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 막 사야 돼, 역시. 주식은. 어떤 거 사지, 오늘? 슬슬 월요일이라서 좀 졸리기 시작하는데, 거기다 채권까지 봤더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PFF? 아, PFF도 요즘 가격 괜찮나? 얘 월배당이라서, 아, 37달러면 그렇게 막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얘가 한 38. 리먼 때 19달러까지 떨어졌구나. 오늘 물가연동 채권이나 사볼까요? 심심한데. 이거는, 근데 너무 안 변하더라. 물가연동 채권은. 안 되겠다. XLP 사야 되겠습니다. XLP. 두개 사고 65로 놓고 두개 매수 주문이 매수하고 접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졌겠죠 뭐. 64.73에 사졌고 그리고 T 하나 사죠 뭐. 30달러 남는데. 아, 니더 떨어지네. 나중에 정말 저렴해지면 한 여기 40달러 때까지 오면 좀얘 개별 종목으로 사야 되겠어요. T는 하나. 30으로 놓고.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졌겠죠, 이거. 예. 그래서 오늘은 XLP랑 T랑 매수했습니다. XLP는 다들 아시죠? XLP. XLP 모르는 사람 있을까? XLP는 뭐 필수 소비재를 모아놓은 그 ETF이고, 뭐 PNG, 월마트, 펩시, 코카콜라, 온델레지, 이거 초콜릿이었던 것 같은데? 알트리아, 코스트코, 필립모리스, 그 콜게이트 파몰리브, 에스티로더. 이게 또 화장품이 또 필수 소비재라는. 그죠? 역시 신기합니다. 그때 댓글로 구독자분들이 여자분들의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예. 그때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 방어. 컨서머 디펜시브. 경기 방어주? 뭐 그런 건가? 소비 방어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